이게 헤비웨이트인데 어때? 좀 너무 각 잡혀 보이나? 좀 더 얇은 것도 될 것 같기도 한데? 그치, 이건 좀 너무 두꺼워 보이네. S 사이즈인데 사이즈감은? 좀 약간 멋부리고 나오신 것 같아요. 아, 그래? 네. 어, 안 되는데? 좀 후주근한 느낌 나야 되는데? 무심해 보여야 되는데, 네. 뭔지 알지? 네. 오케이, 그럼 라이트웨이트로 네. 좀 더 무심하게 찾았다. 어? 이건 좀 후주근해 보인다. 무심가이. 네. 어떤데? 괜찮은데? 사이즈 업해야 되나? 아니, 이건 이 정도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좀 더 미국만 나지 않나요? 이 느낌 괜찮지 않아? 아르케 괜찮은데? 역시 아르케 최고다. 역시 아르케시다. 오케이, 이걸로 하겠습니다. 오, 좋다. 옛날에 그거 같아. 아우레가시 워크샵 팬츠 뭔지 알아? 스투시 콜라보? 어, 그 컬러인데 완전? 여기다가 패티스파이 넣으면 런닝. 그치. 뭐 좋은데? 확실히 다리가 근데 하체 운동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. 와, 아니 여러분들 저 백 보세요.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? 아니 왜 이렇게 무심해? 아르케 진짜 레전드다. 와, 55,000원, 55,000원.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티셔츠를 구매하고 계시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회색 티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. 저번 달에 이제 티셔츠 추천 삐캐스트 컨텐츠를 찍었을 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. 빈티지 밴드 티셔츠를 여름에 입고 싶다, 막 이런 말을 했었어요. 대표적으로는 메이드원 같은 브랜드, 그러니까 막 데미지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 있고, 이제 실루엣 같은 경우도 완전 이제 빈티지 옛날 락밴드 티셔츠, 막 어깨 막 이렇게 들리고 밴드 이렇게 그래픽 과감하게 빡 들어가 있고, 이게 그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. 물론 지금도 멋있어 보여.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무심병 걸렸잖아요. 쿨병이 걸려가지고 그게 조금 무거워 보이는 거 있죠. 그러니까 나는 착장에서 한 80점이라는 점수를 채우고 싶은데, 메이드원 막 빈티지 밴드 티셔츠는 그 80점 중에서 70점이 확 차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여유가 10점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제 기준 아, 이 티셔츠는 좀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요즘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럼 실제로 빈티지 샵 돌아다니면서 힘이 많이 빠져있는 밴드 티셔츠나 아니면 빈티지 티셔츠를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 최근에 시커머시랑 같이 서촌이랑 종로에 좀 마이너한 빈티지 샵들을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. 한 네 군데 정도 돌아다녔는데 예뻐! 그러니까 예쁜 옷이 있는데 일단 확률이 너무 적어요. 행거도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남자 옷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느낌? 그래도 예쁜 거 있긴 했었는데 100% 만족되진 않는 그런 느낌?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트로모브카라는 샵을 제가 방문했었는데 여기는 원래부터 빈티지 마니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되게 작은 샵으로 이제 이사를 하셔가지고 행거가 몇 개 없긴 한데 여긴 또 시스템이 독특한 게 원하는 거를 찾아다 주신대요, 사장님께서.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, 뭐 어쨌든 예쁜 빈티지 티셔츠를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.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티셔츠들 있죠. 뭐 옛날에 뭐 뎀나가 입었느니, 아니면 뭐 챗 베이커, 이런 유명한 빈티지 티셔츠들 있잖아요. 이런 거 스토리텔링 있는 거는 또 구매하자니 너무 비싸. 근데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요즘에 무지 티셔츠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중에서도 이런 회색깔 티셔츠. 그러니까 그레이 컬러라고 하면 뭔가 좀 세련돼 보이잖아요. 근데 회색이라고 하면 좀 올드해 보이잖아. 그러니까 이 회색 티셔츠가 자칫 올드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되게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컬러란 말이죠. 그 오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회색 티셔츠의 간지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자면은 그런 느낌인 거지. 약간 이제 쇼가 끝나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나와가지고 관중들한테 인사하는 구간이 있잖아요. 그때 왠지 그 디렉터가 입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무심한 멋. 혹은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이 평소에 그냥 어디 이제 마트 가서 장 볼 때 입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의 옷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파파라치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렇게 무심한 선글라스 하나 딱 끼고 무심한 회색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무심한 벨트 딱 차고 무심한 데님 팬츠 딱 입었을 때 요간지. 요런 멋이 저는 요즘에 너무 끌리는 거 있죠. 그래서 저도 여름에 아, 나도 저런 느낌으로 올 여름에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아르케 티셔츠를 구매를 한 건데, 그러니까 요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웨이트 티셔츠예요. 확실히 가볍고 얇다 보니까 하늘하늘하게 떨어지는 그런 무심한 실루엣이 있거든요. 약간의 뉴요커 느낌? 물론 뉴욕은 가보지 않았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요거는 넣어 입는 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품이랑 어깨는 좁은데 총장이 되게 길어요. 그래서 단품으로 그냥 꺼내 입으면은 핏이 약간 애매해. 근데 물론 그 애매한 멋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확실히 넣어있는 용으로 나온 티셔츠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게 있어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넣어있는 것도 좋지만 겉으로 빼가지고 무심하게 입는 연출도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레이 컬러 티셔츠 좀 밖으로 빼입어도 괜찮을 만한 거 몇 개를 좀 찾아왔는데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가볍게 또 멋진 벨트를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.
바로 이제 주황온무에서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브라운 컬러의 레더 벨트를 소개해볼까 하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확실히 티셔츠를 넣어 입을 일도 많잖아요. 또 점점 더 뭔가는 많이 덜어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악세사리가 굉장히 중요한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요 벨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벨트를 가주냐에 따라서, 그러니까 위아래가 똑같아도 착장에서 느낌이 확 달라지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, 우리가 스타일링을 할 때. 그리고 뭐 수많은 벨트 중에서도 저는 남자라면 기본적으로 블랙 컬러의 벨트와 브라운 컬러 벨트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블랙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니까 왜 브라운이 있어야 되냐에 대한 이유를 말해보자면은, 그러니까 블랙은 기본이기 때문에 어느 팬츠에나 착장에나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시각적으로 기본 벨트라고 비춰지는 것 같아. 근데 브라운도 블랙과 마찬가지로 어떤 착장에 매치하던 간에 대부분 다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브라운은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완전 기본이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기본에서 약간만 이렇게 비껴져 있는 느낌?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딱 브라운 컬러 벨트를 차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조금 더 뭔가 감각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조금 더 이색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블랙과 브라운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특히나 여름 같을 때는 이런 티셔츠 입고 데님에 브라운 컬러 찼을 때의 요 약간의 그런 뭔가 뉴욕 바이브 약간 유럽 바이브 있잖아요, 여러분들 뭔지 알죠? 여기 블랙 컬러 벨트 차고 있으면은 그냥 한국 사람 같잖아요. 근데 브라운 컬러 차고 있으면은 약간 좀 감각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있다니까요, 진짜로. 그래서 이 주황온무 벨트가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냐면은,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라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버클 같은 경우는 조금은 웨스턴 느낌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. 근데 막 너무 웨스턴까지는 아니고 기본에서 살짝만 뭔가 웨스턴 두 방울 첨가한 느낌?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좋고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천연 소각축 벨트에다가 빈티지 가공 처리를 한 벨트예요. 그렇기 때문에 컬러가 되게 그라데이션한 오묘하게 잘 빠졌어, 매력있게.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이렇게 폭이 얇아요. 폭이 얇아가지고 조금 더 무심한 느낌을 주기에 좋은 벨트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벨트가 요거거든요, 아워레가시 2cm 벨트. 요것도 보시면 똑같이 버클도 웨스턴하고 이렇게 2cm 벨트라서 되게 얇아요, 폭이. 근데 요것도 딱 비슷한 느낌인 거야.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딱 이제 PPL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저 너무 자신 있어요. 제가 평소에 그냥 완전 차고 다니는 느낌이라 너무 좋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브라운 벨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, 제가 지금은 이제 데님 팬츠에다가만 매치를 했지만 사실 뭐 블랙 컬러 팬츠, 버뮤다 팬츠 같은 거랑 매치를 해도 너무나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일리 벨트라는 생각이 들고, 브라운이 여름에 조금 더 빛이 나는 건 맞아요. 근데 하지만 FW 시즌에도 충분히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벨트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쯤은 구매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. 이제 5만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5만원에 사계절 내내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기본 브라운 컬러 벨트?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. 네, 굿! 자,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페이버도 예쁜 그레이 컬러 티셔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, 첫 번째는 아워레가시입니다, 여러분들. 아워레가시의 그레이 컬러 티셔츠가 매력 있는 이유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, 그리고 이 브랜드의 베이스가 되는 지역,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. 아워레가시 같은 경우는 스웨덴 스톡홀름 기반의 브랜드잖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북유럽 베이스의 브랜드들이 되게 무심하고 쿨한 게 있다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워레가시가 있죠, 선플라워가 있죠, 호프 스톡홀름 있죠, 스톡홀름 서퍼보드 클럽 있죠, 그 다음에 아크네 스튜디오, 이런 브랜드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대부분 다 담백하고 무심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워레가시에서 보여주는 티셔츠가 더 무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이라는 거는 사실 브랜드의 이미지도 같이 입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똑같이 생긴 티셔츠 두 개를 입는데, 이거는 김거모가 만든 티셔츠고 이거는 북유럽 베이스 브랜드 티셔츠야. 그럼 북유럽 베이스 티셔츠를 입었을 때 내가 조금 더 뭔가 어깨가 올라가고, 나 아워레가시 티셔츠야, 나 오늘 북유럽이야, 나 오늘 쿨가야, 약간 이런 거 없어요, 여러분들?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주는 매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, 아워레가시 티셔츠가. 근데 이제 요 티셔츠가 막 그렇게 핏하게 달라붙는 느낌은 아니에요, 이것처럼. 근데 그 넥라인의 두께, 그 다음에 소매 기장감, 총장, 품, 뭔가 이렇게 흐르는 실루엣이 묘하게 무심해.
그래서 이런 거는 빼입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저도 구매를 하고 싶은데 사실 $150는 조금 비싸요. 그래서 마이텔에서 지금 30% 할인 들어가고 있긴 한데 조금만 더 꺾이면 저도 이제 한 장쯤은 구매를 해볼 예정이고, 그 다음에는 이제 꼼데가르스 옴무에서 출시하는 그레이 컬러 티셔츠, 요것도 되게 멋있어요. 실제로 진아님이 입고 다니는데 일단 핏감이 굉장히 좋아요. 아무래도 이제 일본 꼼데가르스 옴 같은 경우는 핏이 그렇게 여유롭게 안 나오잖아요, 애초에. 그래서 딱 입었을 때 지금 아르켓 같은 느낌으로 정핏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에다가 조금 더 밝아, 조금 더 멜란지 그레이 컬러에다가 이제 여기 꼼데가르스 옴무 딱 써있는데 그게 멋있잖아요, 여러분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 간지. 그래서 이 꼼데 옴무 티셔츠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센스를 진짜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제냐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제냐 같은 경우는 원래 되게 비싼 브랜드인데 센스 제냐 티셔츠는 되게 저렴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뭐 가짜 제냐 아니야 하고 제가 들어가 봤는데 다른 옷들은 다 비싸더라고. 그래서 이것도 핏감 좋고 컬러 좋고 느낌 좋아. 그 다음에 톰포드 같은 경우는 멜란지 그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그레이 가까운데 이것도 핏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사이드의 봉제 부분에 태기 하나 달려있긴 한데 이게 좀 거슬리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. 그래도 무심하니 멋있고, 야, 티셔츠 얻을 거야? 나 톰포드 하면 멋있잖아요. 그래서 톰포드 합격. 그 다음에 또 찾아봤던 게 이제 무지 티셔츠는 아닌데 아크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스톡홀름 해가지고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텍스트로 프린팅 은은하게 이제 찍어낸 그 티셔츠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무심한 느낌으로. 근데 가격이 비싸니까 마찬가지로 꺾이고 난 뒤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또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카키스가 예쁜 것 같더라고요. 카키스 같은 경우는 원래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올 여름 되게 지금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스트라이프 셔츠 말고 멜란지 그레이 컬러 티셔츠가 여기 원 포켓 있거든요. 그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일단 실측이 좋고, 저는 실측을 본 다음에 인스타그램 계정 들어가서 태그랑 보면 막 사람들이 입고 태그한 거 있잖아, 사진들.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편인데 제가 착장들을 보니까 무심하니 담백한 느낌의 핏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국내 카키스까지 해서 한 5개 정도의 그레이 컬러 티셔츠를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, 사실 자라나 아니면 지난번 마시모드 띠 뭐 코스 이런 데서 보여주는 그레이 컬러 티셔츠도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실물로 오프라인 쭉 돌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,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마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놓친 게 많을 거예요.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무심한 느낌의 그레이 컬러 티셔츠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또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